여러분들은 멍해지고 저는 미쳐가고 다 그런 거죠 뭐. 열려라 찾게. 다운 받고 있어? 아이 미리미리 해놓지. 얼마나 다운됐냐. 그렇고 아 열렸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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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선생님 이걸 왜 꺼냈냐? 왜 꺼냈을 것 같아? 어? 그래머 탑하잖아. 왜 꺼냈냐? 어? 오케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배웠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도록 이렇게 촉촉촉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 아닌가요? 자, 우리가 다 배웠던 문법입니다. 관계사 파트. 333 맞지? 아, 이걸로 여러분들 배웠구나. 아, 참네. 어떤지 교재가 색깔이 좀 달라 했어. 거의 똑같은데, 내용은. 여러분들 배운 교재로. 열려라. 또 다운받고 있어? 됐잖아. 열어봐, 열어봐. 빨리. 바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업하는 요일 상관없이 알죠? 네. 5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 사이냐? 7시 사이에 오십시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 어쩔 수가 없죠. 네? 아니, 지금 곧 오는 이번 월요일. 토일 지나고, 그러니까 다음 주, 정확한 요일은 다음 주 월요일. 자, 우리가 관계사라고 하는 파트를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쵸? 자, 관계사 파트는 결국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일단, 그러면, 뭐, 누군가가, 야, 승빈아, 관계사 문법 어때? 그래서, 승빈이가, 만약에 뭐, 어렵기도 하고, 싶기도 한데, 어려운 이유는 모를 얘기야. 어떤 이유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상황마다 오는 것도 다르고 스스로를 보고 해야 되는. 만약에 지인이한테 누가 관계사 문법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뭐 어떤 점이 어렵니? 이런 물어보면 뭐라고? 그냥 이렇게 뭐 그렇죠. 니들이 얘기해주신 결국은 뭐다? 쓸데없는 규칙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쓸데없는 규칙이 많다. 그냥 뭐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야. 뭐 하나는 뭐 요런 거 요런 모양 하나 만들고 뭐 하나만 하면 좀 그러니까 뭐 요런 거 하나 요 두 개만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요런 것만 만들어갖고 예를 들어서 I know the girl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별표를 하나 딱 하고 is in the room 뭐 이랬나 한다 치자. I know the girl. 별 is in the room 이렇게 했다 치자. 그렇죠? 그럼 딱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는 방 안에 있는 여자아이를 알고 있어.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했으면 그렇죠?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았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 부사를 배우고 나면 고등부 올라가서 더 이상 배우는 관계사는 없어. 관계사는 중학교 때 다 끝나요. 다른 문법들은 뭐 조금 남아 있는 거 있어. 뭐 근데 뭐 그것도 뭐 크게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 문법 해봤자 우리가 특수구문이라고 했던 거 뭐 부정어의 도치라든지 뭐 강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화법 전환이라든지 간접화법 직접화법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정도나마 그 정도 조금 더 뭐 선생님이 수업을 좀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관계사 파트는 중학교 때 다 끝이 나요. 더 이상 뭐 관계사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도 없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중학교 때 기본적인 다 배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쭉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웠었는지 한번 쭉 되새김질 해볼 건데요. 너 좀 저리 갈래?
자, 누군가에게 관계사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뭐 여기 써있는 말들을 한번 읽어보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말을 관계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 관계대명사고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 관계부사라고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막 이상해 무슨 일이 모르게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관계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알 수 없는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뭐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이 관계대명사니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을 관계부사니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관계사가 들어있는 건 몇 개의 문장입니까? 당연히 한 개의 문장이죠. 그렇죠? 한 개의 문장을 뭐 해봤을 때 드러나는 내용이야 이거? 그렇죠. 두 문장으로 분리해봤을 때 드러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 써놓은 거예요. 두 문장을 분리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보여줬던 뭐 I know the girl. 내가 알아. The girl who is in the room에서 얘가 관계 대명사인데 얘를 쳐다보고 어떻게 접속사하고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뭐 끊어 있게 하면 뭐 I know the girl who is in the room이었다 치자. 그러면 얘를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I know the girl and 얘가 뭐로 뽀개지기 때문에 and she is in the room이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둘로 뽀갰더니 and도 되고 she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 설명하기 전에 부사가 뭔지 여러분들 친구 학교 친구들한테 부사라고 물어보면 뭐 나름 대답하죠. 근데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고 두 개 더 하면 뭐 양보에 부사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건에 부사 있다 이 정도 얘기해 주면 되죠. 그리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덩어리가 되는 걸 보고 관계부사라고 하는데 뭐 관계부사 들어있는 문장 뭐 아무거나 하나 소환해 보자. 여러분들이 관계부사를 설명하고 싶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되면 뭐 어떤 문장을 하나 뭐 소환해 갖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될까요? 아무 문장이나 얘기해 봐. 뭐 시작은 구미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 구미. 뻔한 거 아니야? is 더 city 그다음 뭐 할래? 고양이 어딘고? 고양이 어디 있냐고. 구미지?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리죠. 됐습니까? 뭐 이거 대표적인 거잖아 이거.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전에 거기에 설명 다시 보면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고? 두 문장을 뽀개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관계대명사 문법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스킬은 뭐다? 계속 두 문장 분리해 보는 거야. 이 문장 하고 싶은 말은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곧 만나게 될 시험 문제는 이런 시험 문제일 거야.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 치자. 당연히 틀렸지. 이렇게 하면 왜냐 이거를 이게 틀린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마치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지 이거는. 그렇죠? 야 얘가 여기 있으면 얘가 where가 얘 쳐다보고 뭐라 그러겠지. 뭐라 그런다? 내가 너 있다. 네가 왜 있냐. 됐습니까? 여기가 없어야 되지. 여기 없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관계부사로 오면서 내가 이제 관계사라는 문법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다는 건 쉽다는 건 의미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 두 문장 하나로 합치는데 반복된 뭔가가 나오고 양쪽 문장이 반복되게 나오기 때문에 한 문장을 어떤 시처럼 만들어 버리면 그냥 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는 그 동물들을 뭐 나는 뭐 호랑이들을 보았습니다. 뭐 호랑이들은 토끼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합치면 나는 토끼를 사냥하고 있는 호랑이를 봤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관계사란 문법이 되게 쉬워. 말로 설명하는, 우리말로 설명하는. 근데 얘를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일단 처음 배웠을 때 중2 때부터 제일 먼저 만난 건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아이 귀찮아 대. 그럼 배웠잖아.
그쵸? 그 다음에 그게 또 이제 뭐랑 연결되고 있냐면 대시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보기 시작하면 이 대시는 뭐하는 대시게, 건반도는 대시게, 관계사 대시게, 소대 구문의 대시게, 손가락질하는 대시게, it's so cold, it's not that cold의 대시게 이런 거 만나봤어. 그러니까 문제를 낼 거리가 많은 거야. 짜잘한 규칙들이 많거든. 건반도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 대세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건반도는 대과 관계사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죠. 왜냐면 생긴 게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왜? 건반도는 대또 뒤에 주어 동사가 되게 맞고요. 그치? 그다음에 관계대교는 대또 뒤에 주어 동사가 되게 맞고요. 근데 차이점은 뭐다? 건반도는 대는 뒤에 앞에 대부터 시작해서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국립만세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안에 명사 빈 게 하나도 없어.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관계대명사 대신 대부터 시작을 싹 없애버리면 여기에다가 아까 없어진 그 대 바로 앞에 있던 명사를 어딘가 집어 넣어줘야지 문장이 컴플리트해진다는 말이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신 어떻다? 불완전하다라고 이거 설명을 했고 건맞는 대신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비교했었지.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여기 문제 많이 나온 거 슬슬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이런 것도 했어. 그렇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런 건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 In which는 돼. 됐습니까? 왜냐하면 선행사를 뭘로 본 거다? The city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in it으로 처리한 거지. I was born in it, the city를 잡아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규칙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지. 이거는 되고 또 뭐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또 where로 바꿔 쓰는 것도 돼. 됐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 이제 나와줘. 뭐가 안 된다? 이건 안 된대 갑자기. 아유 그동안 내가 that을 참 애용했는데 왜 애용했는데?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뭔지 구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많이 좋아했었죠. 근데 갑자기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저거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돼! 이랬어. 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자 이걸 안 되는 이유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을 때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냐면 that 앞에 전치사가 못 온다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그 이유는 당연히 이런 표현은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이건 되잖아. 야,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떤 애들은. 이게 뭐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끊어읽기를 해본다든지. 됐습니까? 여보세요? 예, 예, 예. 아, that 앞에 전치사가 안 돼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그냥 that이 아니고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었지. 됐습니까? 아, 난 that 꼭 쓰고 싶어요, 선생님.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자, 이 전치사를 관계사 앞에 쓸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밖에 없었냐면 하나밖에 없었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치사가 관계사 앞에 있을 때는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생략이 안 됐어. 그러면서 뭔 얘기했냐? 목적격인데 생략 안 되는 안 되는 경우가 또 가지치기 되겠지. 목적격인데도 생략 안 되는 경우 여러분들 두 가지 배웠어. 첫 번째는 지금 보고 있는 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생략 안 되고 나머지 하나는 뭐였더라? 3 sons whom she really loves. 저 생략할 수 있죠, 당연히, 그쵸? 생략할 수 있죠? 생략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그렇죠. 계속적 용법이 일단 안 된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생략되는 거지. 그리고 해석은
그녀는 어떤 세아들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정말 사랑하는 세아들을 갖고 있다 라고 한정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어. 그리고 얘는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끊어있기를 이런 식으로 하지. 그쵸? 하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야, 그게 아니고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마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돼. 그래서 계속적 요법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세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녀는 걔들을 정말 사랑해요. 뭐가 다른데요, 선생님? 뭔가 다르다 그랬어. 이렇게 이 문장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 그녀에게는 아들이 셋밖에 없고 걔들을 모두 다 사랑한다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아니고요. 만약에 얘가 없어지면 아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미워하는 아들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관계사 문법들을 쭉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 관계부사를 배우면 다 모든 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부사 우리가 미리미리 뭐 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들 보면 뭐, 뭐는 없다 이런 얘기는 잘 알죠? 그쵸?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뭐 많이 쓰이는 예문은 이겁니다. 'This is the way she made the picture.' 하고 싶은 말은? 피자를 만들었던 방법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만 쓰든지, the way만 쓰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how만 쓰든지, 둘 중 하나만 써야 되겠죠. 그런데 the way도 쓰고 how는 아니지만 관계대명사를 쓰는 방법은 있긴 해. 이게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And she made the pizza both way. The way. 그런 식으로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는 관계 부사를 쓴 경우에는 how를 쓸 수 없지만 대신에 지금 얘가 how로 바뀌어서 여기 and가 사라지고 이 자리에 how로 왔는데 the way가 있기 때문에 하우가 사라지던 더 웨이가 사라지던 둘 중 한 놈이 둘이 멱살 잡고 싸우다가 한 놈만 사라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얘를 선행사를 명사로 취급하고 얘만 하면 이 자리에 뭐는 쓸 수 있게 되는 거다? in which는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때는 in which she made a pizza 이렇게 되면 이제 that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that 쓰려고 쓰고 싶으면 얘를 뒤로 보내고 위치,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세 가지 선택지가 다 가능해지죠. 위치, 대스, 생략이 모두 가능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대명사 where, 관계부사 중에서 관계대명사를 잡고 관계부사 뭐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관계부사는 잘 생략 안 한다고 배운 적이 있었어. 그 중에서 잘 생략하지 않는 관계,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쭉 넘어갑니다. 관계대명사 뭐 소유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뭐 관계대명사 what 했어. 얘만 명사절이었고 됐습니까? 뭐 계속적 용법 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왜 하는지 알죠? 그러다가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목적격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배웠죠? 또 주격인데도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죠. 뭐? 예. 그렇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요게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다가 가르쳐줬다가 생략할 수 없다고 갑자기 가르쳐주는 경우는 뭐였더라? 목적격인데 생략 안 되는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죠. 계속적일 때. 됐습니까?
생략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생략 안 되는 거 뭐가 있을 때 목적격인데 앞에 뭐가 있을 때 전치사가 있을 때 생략 못 한다 이렇게 배웠죠. 됐습니까? 생략에 대해서 그렇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n, where 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를 배웠냐 하면요 이 책에 그게 안 나오네 그 얘기가 옛날 교재에 나온 거? 아 여기 나오네 여기 자 쭉 배우다가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 하면요 생략에서 도구 손도구 어디 갔어 그래 아 손도구가 편하지 여기에서 뭐를 배웠었냐 하면요 일단 이거부터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는 가급적 생략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where는 되도록 생략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라는 얘기가 뭐냐 여기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사가 사라졌을 때 어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없다 쳐보자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I went back to the town where I grew up 했듯이 나는 내가 성장했던 동네로 되돌아갔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내가 성장했던 얘가 없어지면 내가 성장했던 나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내가 성장했던 뭐 지구로 돌아갔다는 얘기인 건지 얘가 어쨌든 타운이라는 어떤 명사가 구체적인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면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부족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생략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도 했었냐 Fall is the time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이게 이제 가을은 2학기 끝나 그러니까 뭐야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겠죠.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가을은 학생들이 학교로 되돌아오는 때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the time은 중요한 어떤 정보 가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Fall is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할 수도 있고 또는 when을 생략하고 the time만 남겨놓을 수도 있다 그랬어. 왜냐하면 the time이 그냥 때란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season으로 썼다 치자 fall is the season 그렇게 되면 정보 전달이 가을은 학생들이 학교로 되돌아오는 계절이다가 되겠죠. 그때는 얘 이 버전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fall is the seaso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이런 식으로는 되지만 fall is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은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더 시즌이 사라지면 뭔가 정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더 타임처럼 그냥 때다 그냥 뭐 더 띵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러면 별로 정보가 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더 띵 같은 거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만 살려 둘 수도 있단 말이야. 둘 다 없어지는 건 안 되고요. 하지만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for is the season 이런 식으로 명사가 구체적인 어떤 명사가 있다 계절이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 그러면 더 시즌이 살아남아 있고 when이 생략된 버전만 가능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관계부사도 계속적용법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랬다가 생략할 수가 없어지는 모든 마스터는 뭐다? 계속적용법일 때는 뭐든 간에 생략이 안 돼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했었네 조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조금 설명했으니까 내가 이 문법이 어떤 문법하고 나중에 연결이 될 예정이냐 하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부사라는 거 사실 솔직히 뭐 지금 물론 시험도 있지만 이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고등부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 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거, 많이 출제되는 거,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그치. 완성시켜줘. 어이구, 똑똑하네. 가 무슨 뜻이었더라? 포로하다, 포위하다. 그 다음, 그리트의 뜻은? 인사하다. 자, 이거 갑자기 뭐 관계부사 하다가 왜 하느냐? 뭐, 잘 알죠? 잘 알죠? 두 가지 문장을 비교하겠죠? 그쵸? 다음에 당연히 이거 쓰겠지. 여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re are many places where we can go. Where we can go. 그렇죠. 당연히 where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뭐겠다. which 또는 that이겠죠. 그 얘기 됐습니까? 왜냐 이것도 다 두 문장 불린 거죠. 두 문장 분리하면 there are many places and we can go to the places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사였던 녀석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죠. 아, 이 문장에 그러니까 해석이 일단 돼야지 선행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많은 곳이 있다. 또는 밑에 문장은 서울에는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많은 곳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럼 두 문장 분리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많은 얘도 플레이스 선행사야 얘를 꾸며줍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도 길어져서 뒤로 갔을 뿐 똑같이 places를 꾸며주는데 두 문장 분리했을 때는 we can go to the places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we can visit the places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관계부사는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는 분에게는 이런 문법이 적용되는 거죠. 너 관계부사는 꼴도 보기 싫으면 관계대명사라도 써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to which가 된단 말이죠. more the place니까 we can go to the place니까 in, at 이런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고에 맞춘 고와 어울리는 그러한 전치사가 살아있어야 되겠고 이 경우에는 빼박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지만 얘를 뒤로 보내면 that we can go to in 서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웬만한 건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할과 형태랍니다. 역할은 우리말로 설명하면 얘 잃어버리고 뭐처럼 느껴지게 된다?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꿔주는 녀석이 관계부사가 하는 역할이다. 그럼 뭐랑 똑같네요. 관계대명사랑 똑같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또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 이렇게 포장한 덩어리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한다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관계부사라고 한다.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방금 얘기했던 go to Korea지만 visit Korea 이게 중요해질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여기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면요 여기에서 교재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면요 마치 선행사가 the time이나 the day나 the month나 the year, the place, the house, the city면 마치 무조건 where를 써야 될 것처럼 써있고 무조건 관계부사 when을 써야 될 것처럼 돼있는데 아니란 말이야. more the day, on the day가 되는 경우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more the time, at the time 됐습니까? more the month, in the month 이렇게 두 문장으로 in July지 on July 아니죠. Okay, more the year in the year 계속해서 뭐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달고 두 문장이 돼야 된다. 전치사를 달고 해야 되는 경우에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Okay, 뭐 the place 같은 경우에 붙일 수 있는 게 많죠. 뭐 at the place, in the place, to the place 됐습니까? 뭐 그건 뭐 along the place가 될 수도 있고요.
Along the riv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n the house, in the city 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두 문장이 분리될 때는 관계 대명사가 아닌 부사로서 뒷문장에 들어가서 두 문장으로 뽀개지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 학교에서 여긴 진도는 다 나갔죠? 아직 안 나갔나요? 오케이. 또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저랑 분명히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is the 어떤 장소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야. 이것이 그 장소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장소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장소, 이곳이 그 장소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그 장소에서 일하십니다. 겹쳤죠, 이 단어가.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두 문장이 어떤 문법을 사용해서 관계 대명사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반복되고 있다? 명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명사 앞에 뭘 전치사를 하나 붙이면 더 이상 명사가 아니게 되겠지, 물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겹치는 그 문장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른다. 선행사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무슨 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시가 될 수밖에 없고 관계사 절이라는 문법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이다. 그러니까 절을 또 하는 뭐 재료명으로 하면 명사절 배웠고요. 명사절 여러분 이제 두 개 배웠어요. 중1 때부터 지금 거의 최근까지는 that만 배웠죠. 근데 최근에 뭘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인지 아닌지라 등 것도 배웠죠. if, whether 배웠죠. 날씨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알고요, whether. 그것도 명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이 하는 건 형용사절이고.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뭐, because, since, as,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부사절이죠. 이유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그 다음에 뭐 장소의 부사절은 잘 없고요. 장소는 거의 다 전치사로 표현해버리고요. 장소의 부사절은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있었고. 됐습니까? 만약 나면 알죠.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하고 조건의 부사절에서 공통적인 주의해야 될 문법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위를 쓰고 있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에 대신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 관계부사 말고 관계대명사만 배웠으니까 요렇게 반복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보면 얘가 위치가 돼갖고 이제 which my father works in이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위치라면 여기에 in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where라면 in이 사라져야 돼. 어딘가 여기에 in이 존재한다면 where가 개보고 이리 와 내 안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필기해놓으면 좋겠네요.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된다 플러스 생략까지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일어나는 일이죠. 목적격 우리가 선택지가 제일 많은 상황이 뭐라 그랬냐,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나온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일 때 who, whom, that 생략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그러니까 선택지는 세 가지죠.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쫄랑쫄랑 따라와 버렸어, 얘를. 그렇죠? in which가 되는 순간 이때는 빼박 이거밖에 안 된다.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where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자, 얘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묻는 순간 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곳이라고 하는지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정보의 가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또는 이게 버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this is the place my father works도 되고 this is where my father works도 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 됐습니까? and를 하면 안 되겠죠. and를 하면 this is my father works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생략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한 버전도 되고 둘 다 살아있는 경우 버전도 가능하다. 둘 다 살아있는 버전이 기본 버전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부사의 종류는 when, where, how, why,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1학년 때 갔었던 이겠네요. 다녔던 어이구야?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오케이.
I visited. 선생님, visit 있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아니라고. 어? 어딜 쳐다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어디 들어갈 때 이 여기를 쳐다봐야지. 비지지 여기 있는 건 아무 상관없어.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틀렸어요. 이건 지금 틀린 예문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내가 아까 전에 할 때 이놈을 빼뜨렸죠. 그쵸? 얘를 빼뜨렸잖아. 그렇잖아. 여기다가 이제 뭐 하나 써주면 되겠다? 얘 하나 써주면 되겠지. 그쵸? attend의 뜻은 뭔데? 참석하다, 출석하다죠. 그럼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이야? 그쵸?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된다? I visited the elementary school 더하기 암만 길어봤자 it 해서 I had attended it. 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이상하네. 여기에는 이런 거라도 하나 넣어주세요. When grade 1. When I was 생략해버리고. 이 when은 접속사의 when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관계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1학년이었을 때 when I was grade 1에서 I was를 생략한거죠. 자, 그래서 얘는 where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which 또는 that이 돼야 되겠다. 또는 생략. I had attended when I was one grade. 됐습니까? I visited the elementary school when I had attended. 내가 방문했던 게 어제였어. 나 20살인데 어제 방문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방문했던 거 시제를 did 들어간 거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녔던 거는 내가 방문한 어제보다 훨씬 더 과거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긴 거 쓴 거고 얘는 did 들어가 있는 거 쓴 거죠. 내가 1학년이었을 때 다녔었던 초등학교를, 대거거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과거 시제에 방문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where 쓰고 싶어? where 쓰고 싶으면 attend하고 같은 말이 있었는데? attend하고 같은 말이 있었는데? 뭐 attend 반대말은 miss였지, 그치?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빼먹다라는 뜻도 있죠. 이게 뭐하고 갔다 be absent from이었죠. 그러면 attend랑 같은 말은 be present at이죠. 그럼 where를 나는 꼭 쓰고 싶어. 어? 아 그러기 싫습니까? 그냥 냅둘까요? 지적 호기심이 전혀 안 생기고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where를 쓸 수 있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where I had been B plus had, 아 참, had plus PP는 했고, had been present 하고, 얘 쓰는 순간 못 쓰게 돼버렸죠. 없애면 되겠네. 그래서 where I had been present when grade 1 됐습니까?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서 할 수 있죠.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where가 아까 전에 뭐뭐에 출석하다 be present at이라며 그럼 얘만 사라져주면 그러면 선행사가 where에 대한 대답이 될 테니까 이전에 where I had been present when I was grade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뉴욕으로 어떤 날, 그가 뉴욕으로 떠났던 날을 무슨 시제에 떠났던 거야? 과거 시제에 떠났던 날을 현재 시제 기억하고 있죠. 그럼 I remember the day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은 아, the day니까 무조건 when이지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할 거죠? 그쵸? 뭘 따져본다? 두 문장 해봤더니 뭐다?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he left for New York on the day죠. 그러니까 when이 맞고 on which로 바꿨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관계사라고는 꼴도 보기 싫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쵸.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총 보자 요거 있고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 자, 그 다음 여기서 생략까지 설명할 건데요. 자, 도데이가 없어지면 어떤 주고자 하는 정보가 사라지는 겁니까? 뭐 별 의미 없는 게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나는 그렇죠. 그때를 기억한다. 그렇죠. 자,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설명할까?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플레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더 타운. 그렇죠? 그다음에 더 시티. 그렇죠? 더 빌리지, 더 스쿨, 더 처치. 이런 거야. 그러면 더 스쿨이 생략되면 정보가 사라지죠. 그렇죠? 선행사가 이런 거일 때는 별 의미 없는 정보란 말이야. 더 플레이스 이런 게 그러면 더 타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정보가 존재하는 건 더 데이. 그렇죠? 그다음에 더 이어. 더 모먼트. 모먼트가 뭔데? 그 순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외에도 뭐 yesterday가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yesterday, last year 이런 것도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보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선행사가 더 타임이면 별 뜻이 없다. 그때를 기억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고 안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더 데이는 생략할 수 없고 왜는 생략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on which를 썼을 때는 생략이 안 돼. 됐습니까? 근데 생략하고 싶으면 오늘 뒤로 보내서 he left for New York on 해버리고 그때는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자, 여기 위에 다시 문장 I visited the elementary school 같은 경우에 the elementary school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죠. 얘가 없어지는 순간 내가 뭐를 방문했다는 정보가 사라져버려. 내가 고등학교 갔대, 중학교 갔대, 초등학교 갔대. 초등학교를 갔대죠. 정보가 들어있죠. 얘가 없어지면 내가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을 100%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where는 생략할 수가 없고 the elementary school도 생략할 수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I visited the place였으면 더 플레이스를 놔두고 where를 생략한다든지 아니면 where만 놔두고 더 플레이스를 생략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요. 뭐라고? 선행사가 더 플레이스는 뭔 일이 벌어진대? 더 플레이스를 생략할 수도 있고 where를 생략할 수도 있고 둘 다 생략 안 되고 the elementary school이면 아무것도 생략이 안 된다고요. where기 때문에 예, 왜, 이 경우에는 왜는 생략이 돼. 됐습니까? 왜, where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얘는 어떤 버전이 가능한 when 되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됐습니까? the day는 생략할 수 없지만. I remember the day he left for New York은 가능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얘는 생략 못하지만. 그 다음에 this is the reason why we don't like him. 이것이 우리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the reason 또는 why 둘 중 하나만 남겨놓을 수도 있죠. This is the reason. 됐습니까? The reason 같은 경우에 얘가 얘 사전 찾아봐도 이유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야. 별 뜻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별 뜻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둘 중 하나만 놔둬도 된다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What the reason? 지금 이제 얘에 대한 얘기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For which다. 그러니까 this is the reason for which we don't like him. For which인 경우엔 아무것도 안 돼. 생략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지만 뒤로 보내면 that we don't like him for which we don't like him for 생략 we don't like him for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the way how는 없는 거죠. 나는 몰라. 뭘 모르냐. 방법을 모른대. 누가 뭐 했던 방법? 그게가 집으로 돌아왔던 방법. 됐습니까? 자, 그리고 관계부사를 설명하다 보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설명 중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문법책에 이렇게 나와. 관계 대명사절은 불완전하지만 관계 부사절은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해. 오케이? 그거 근데 그렇게 써있는 글을 읽어봤자 이해가 안 돼 어차피. 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럼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목부잖아. 그럼 관계자 대명사절에서는 그 주목부가 없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건데. 그렇다면 선생님 마찬가지 관계부사도 예를 들면 the reason이 여기 없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치? 근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the reason을 넣어줄게.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We don't know, we don't like him 해놓고 뭐가 될 수밖에 없냐? For the reason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야. 근데 for the reas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인 거야? why에 대한 대답인 거야. 위에 가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뭐다? 그냥 부사란 말이야. 우리가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할 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줬습니까? 안 줬죠. 걔들은 안 보고 나머지도 명사랑 동사, 명사가 몇 개 있냐 이런 거 가지고 뭐 계속해서 형식을 따졌었어.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사절은 어떻다라고 글로 써 있냐?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when, where, how, why가 사라졌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단 아까 선생님 집합으로 설명했어. The place. 정보 전달 의미가 없어. 왜? 그 곳. 내가 갔던 곳. 됐습니까? The time.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정도야. 근데 내가 그녀를 만났던 날짜를 알고 있다. 요일을 알고 있다. 그날을 알고 있다. 이럴 때는 정보 전달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the day나 뭐 이런 것들은 생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딸리 다른 거 바꿀 만한 게 없어. 이유.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얘들은 뭐 집합으로 표현할 만한 게 없고 얘들은 생략할 수가 있다. 특히 the way how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how는 the way와 the way how는 없다. how the way처럼 돼 있는데 the way how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여기 빚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또 잘못된 거죠. which죠. which나 that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들이 방문했다. 무엇을 생략 안 된 버전으로 하면 장소를 빚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위치를 써야 되는 거죠. 책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장소? 세종대왕이 태어났던 장소를 방문했다. 그렇죠. 이거 위치로 바꿔 써야 되죠. 책이 잘못된 거잖아 또. 그렇죠. 위치 또는 대시지 where가 아니죠. 그쵸? 준비, 책 잘못된 거 맞지, 이거? which나 됐어야지. 여기 빚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where를 쓰냐, 그치? 왜어가 맞아? 왜 그런데? 아까 끄덕끄덕 했던 거 내가 물어본 거야. 자,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다? 관계대명사 표현이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하는 확인해보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해봐. 어떻게 되는데? They visited the place. 그들 그 장소 방문했다. And 세종대왕이 태어났대. 무엇 태어났어? 그 장소 태어났어. 그 장소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the place 돼야 되니까 in the place, at the place 해야 되니까 그래서 where가 맞는다고. 맞다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안 되지. 그렇죠? 얘는 여기도 이렇게 하고 or 써놔야 되겠지.
The place를 살려놓고 they visited the place King Sejong was born 하든지 아니면 they visited where King Sejong was born 하든지 근데 여기에 where를 생략 못하도록 한번 이 문장을 다시 바꿔보세요 하면 어딜 쓱 쳐다보면 얘를 쓱 쳐다보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인이 같은 경우에는 where도 생략 안 되고 얘도 생략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꿔볼래? 오케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되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얘 이 부분에도 관로를 못하고 이 부분에도 관로를 못하게 만들고 싶으면 물론 얘를 in which, at which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 근데 어떤 방법도 있겠다?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지 선행사를 더 하우스로 바꿔버리면 그들은 세종대왕이 태어났던 집을 방문했다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더 하우스는 더 플레이스와는 달리 정보 전달의 의미가 있죠 뭐 세종대왕이 태어난 도시를 방문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집을 방문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때는 얘도 생략이 안 되고 얘도 생략이 안 되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time? 얘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도 이렇게 Do you know the time the band will arrive? 너는 그 밴드가 도착할 시간을, 때를 알고 있냐? 알고 도착할 때 알고 있니? 됐습니까? 자, 가끔 어떤 친구들이 나타나냐? 선생님이 이제 the time은 생략하고 when만 놔둘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Do you know when the band will arrive?를 딱 쳐다보더니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Do you know when the band arrives?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 네. 그런 친구가 왜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 버르장머리 문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 버르장머리 문법이 맞아? 아니야? 왜 아닌데? 예, 지인이는 이게 왜 버르장머리 따지는 그 문법이 왜 아닐까요? 왜 관계 부사인데? 관계 부사라는 거 증명해 봐. 자, 버르장머리 따지는 문법은 예를 들면 After he arrives in Gumi, I met him. 그가 구미에 도착한 후에 나는 그를 만나볼 거야. 구미 도착하면 뭐 내가 마중 나와 만날 거란 얘기하고 있어. 이게 보르장머리 따지는 거지. 뭐 아니면 뭐 이거 뭐 똑같이 보여주기 왜 이러고 상관없어. When he arrives, 그가 구미에 도착할 때 나는 만날 거야 이렇게 했어. 이것도 when이고 이것도 when인데 여기는 왜 will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하지?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왜 will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어 왜 will you meet him이잖아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Do you know when the band will arrive? 해서 만약에 이게 아니고 I know였다 치자 가정 I know when the band will arrive 였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I know when the band will arrive. 해석하면 내가 안 되잖아. 그치, 뭘 안 돼? 밴드가 도착할 때를 안 돼. 그치? 밴드가 도착할 때를 알아요. 몇 시 몇 분에 도착한지 알아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 do you know? 어? 언제를 아냐? 무엇을 아냐? 그러니까 얘가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 선생님. 왜 설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라더니 무슨 아니 떼쳐 떼쳐 졸라 못 가르치네. 얘가 왜 명사절이 됐지? 지금 도대가 더 타임이 안 보이는 버전 얘기하고 있는 거야. I know when the band will arrive가 왜 명사절이 됐나요? 관계사절 한다. 형용사절인 관계사절 설명하면서 왜 what에 대한 대답이라서 여기 will이 들어가도 된다는 설명을 왜 하고 있나요? 더 타임이 생략됐잖아. 어? 뭐가 다르냐고? 더 타임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지. 안 써도 되는 거는 얘가 필요 없고 정보가 안 중요한데 근데 여기에 생략하는 이유는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략한 버전 Do you know when the band will arrive? 해서 생략한 버전 이거야. 왜 생략할까? 왜 생략하는 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그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여기에 그게 있는 게 그게 뭘? 그게 무슨 신이야? 여기 있는 시 더 타고.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절인데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없어도 있는 거야. 없어도 있는 거라고. 얘가 있어. 근데 왜 없어졌지?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서 없어졌어. 어? 의미적으로 안 중요해서 뺐지만 뭐는 당연히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뭐가 없음에도 뭐가 있는 거나 명사가 없음에도 명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문법적으로 당연히 얘가 형용사절이지만 얘가 당연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냐? 얘가 있잖아. 없지만 있잖아. 명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명사절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is is the reason she won first prize. 또는 This is why she won the first prize. 이것이 그녀가 1등을 했던 이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그 이유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쉽죠. 뭐 the reason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reason 이게 이유예요. And she won first prize. For the reason이니까 for which로 바꿔 쓸 수 있고 for the reason이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she won first prize를 보고 완전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Please tell me the way 또는 please tell me how you solve the problem. 그래서 무슨 시제에 나한테 말해달래요? 현재 시제 말해달래죠. 네가 무슨 시제 문제 해결했던 네가 그때 아까 전에 그 풀었던 방법을 나한테 좀 말해줘. 됐습니까? 예, 그래서 팝 퀴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접속부사는 접속부사를 여러분들이 일단 당연한 거 플러스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이라기보다는 자 이 문법은 사실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건 문법이 아니라 그랬어. 사실은 얘는 뭐냐 하면 얘는 어휘랑 독해 영역이라고 했어. 어휘와 독해. 자 어휘 그러면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어 공부해 그러면 뭔 생각하냐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이 독해라는 건 자 단어를 외우거나 어휘를 외우는 거에 성취도는 이런 식으로 향상되겠죠. 그쵸? 단어나 어휘를 공부하는 거에 성취도 이런 식으로 향상이 돼. 왜? 내가 하는 만큼 늘 거야. 근데 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이 영역은 당연히 이 영역 독해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받쳐줘야 되냐? 기본적인 이 부분이 받쳐줘야 되고 플러스 당연하지 이것도 우리말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해석하고 독해는 같은 게 아니야. 해석하고 독해가 왜 같은 게 아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1 때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면 그 답지 받으면 우리말로 다 써있어. 그렇죠? 우리말로 다 써있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뭐는 됐는데 남의 도움 받고 됐는데 답지 도움 받고 해석은 됐는데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뭐가 안 되는 거다?
독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거나 이럴 때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꾸 뭔 짓을 했어. 특히 본문 수업할 때. 자봐, 이 말 했지. 이 말 했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이 말 하겠지. 그쵸?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아, 이 말 물어보면서 물으면 아, 너희들은 왜 탕평체랑 신선루는 뭐 그런 이름 갖게 됐을까? 응? 왜 송표는 반달 모양일까? 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딱 들어오냐? 아, 우리 전통적인 음식에 대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 다음에 네가 글 쓰는 사람이라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그렇죠.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자. 이러겠지. 됐습니까?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이런 거. 무슨 말 한다면 이 말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접속부사는 내가 문법적으로 설명해 줄 건 없어. 일단 문법적으로 설명해 줄 거는 이게 접속사는 아니라는 거야.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는 부사란 얘기입니다. 그럼 접속사하고 접속부사는 뭐가 다른데? 접속사는 두 문장 하나로 붙이는 거지. 그쵸? Because 뭐 이런 것들. After, that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접속부사는 어떤 문장이 하나 이렇게 뭐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이렇게 문장이 끝나.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접속부사가 하나 들어와.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이 자리에 어떤 접속부사가 어울리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접속부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어디다 끼워 넣을래? 라는 거 많이 나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엉뚱한 접속부사 넣어놓고 다음 중 이상한 부분을 골라내라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문장들을 글을 이렇게 뭐 한 두세 문장씩 해갖고 잘라갖고 뒤죽박죽 해놓고 배열해라 라는 거. 결국 독해 문제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됐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일단 이제 첫 단추 끼기 시작한 however하고 does야. however does. 자, however는 접속부사인데 접속사 누구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접속사 but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but이 접속부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학년이었을 때, 중학교 1학년 이랬을 때 but이 however 자리에 있었어. 뭐, it was raining very hard 해놓고 문장 끝내놓고 뭐로 시작하냐? but We went out to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학년 올라가서 but 대신에 이 자리에 however we went out to play soccer 이렇게 있는 거 배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es의 뜻은 뭐예요? 따라서 그래서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학년이었으면 does는 does 대신에 뭐 있었다? thus 대신에 쏘겠죠. 그리고 thus 같은 경우에 같은 말이 좀 많아. 그래서 thus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만나본 적 있는데 좀 긴 거 therefore thus 앞에 원인이 나오고 thus 뒤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단어로 이루어진 것도 만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as a result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만나면 세 번째 만나는 거겠네. hence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세 번째 만나는 거고 그때 만났을 때 아유 뭐 저렇게 긴 게 다 있어 이랬었어요. 그래서 consequently consequence라는 단어가 있어. ty 떼버리고 ce 붙여갖고 consequence가 뭘 것 같아. consequence consequence. CE로 끝나네. 일단 품사는 뭘까요? consequence, 품사. 명사겠죠? consequence의 뜻은 뭘까? 결과죠.
그래서 consequently가 결과적으로죠.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뜻으로 뭐 in the end, at the end 같은 것도 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in the end, at the end 무슨 뜻이길래? 결국에는 이 뜻이기 때문에 같은 뭐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같다는 얘기를 한건 아니에요. 그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긴 합니다. 걔는 접속 부사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문으로 보이는 게총두 문장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네 문장인 거죠. 한 문장 나오고 접속 부사 넣고 다음 문장 나오고 이러죠.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Decorate의 뜻은 그렇죠. 수동태죠. 어떤 음식들은 심지어 장식되어져 있었다. With flowers.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어때? 어?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겠어? 어? 이렇겠죠?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어떤 음식들은 심지어 꽃으로 장식이 막돼 있었어.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어쨌든 예쁘게 해놨단 말이야. 예쁜 거 보면 기분이 막 나빠지죠? 아이씨. 그쵸, 막 욕하고 싶고 막, 아니죠. 그 뒤에 보세요. 오케이, 자, 얘는 원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빼놓기도 해요. 그래서 좀 골치 아파 짜증나기도 해. 자, 여기 있다 치고, However, customers were unhappy. Customers were unhappy. 이렇죠. 그러니까 막 예쁜데 불만족이래. 불만족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거 뭐 D로 시작하는 뭐 해도 되겠네. Customers were disappointed, dissatisfied 이런 것들 배웠죠. 됐습니까? 불만족했다,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적당하다? However가 적당하고, However가 원래 위치는 여기에 However 쉼표 customers were unhappy 이렇게 하는데 얘를 한칸 이렇게 뒤로 빼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앞뒤로 쉼표를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Customers, however, were unhappy. 됐습니까? 오, 얘 쳐다보고, 아, 이거, 아, 이런 거안 붙었는데, was지, 이 지랄 좀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얘가 무슨 주어입니까? Customers가 주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nted to cook, 뭐 얘기 살짝 하겠죠.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는 것을 원했어. 그쵸?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게 요리하고 싶어. 그 다음에 얘 없다 치고, 됐습니까? 얘 없다 치고 He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그의 부엌에서 사용하기 위한 새 기계들을 발명했다. 그렇죠? 뭐막 빨리 하고 싶은데? 쉽게 하고 싶은데? 발명했어.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얘 만약에 꼴도 보기 싫고 만약에 얘는 아이 처음 뵀는데 아이 생긴 것도 이상하고 막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여기다가 쉼표를 마침표 말고 쉼표하고 싶다 치자.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뭘 쓰거나 because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다 쉼표 뒤에 so를 쓰면 한 문장이 되겠죠. 그럼 그런 역할하는 게 thus, therefore, as a result, hence, consequently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접속 부사의 쓰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개 이상의 문장을 의미상 연결하는 한 개, 두 개의 문장을 한 개로 만들면 접속사라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고, 얘를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넣어주는, 뭐, 장단 맞춰주는 것 같은, 약간 장식처럼 넣어주는 거. 이런 걸 보고 접속부사라고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접속부사를 처음 만나게 되면, 막, 어우, 뭐, 컨시컨트롤, 이건 뭐야? 이거 외워야 돼? 헨스, 이건 또 뭐야? 뭐 암탉처럼 생기다가 뒤에 길어졌네 막 이러면서 그치? 막 싫어해. 근데 사실은 얘를 문장 속에 글 속에 문장은 아니고 글 속에 넣어놓으면 니들은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왜 고마워해야 됩니까? 왜 고마워해야 됩니까? 얘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얘들 덕분에 분명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칠때할거 중에 글의 배열 뭐 문장 삽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이 문제를 난이도를 낮추려 그러면 접속 부사가 들어 있는 문장을 뭐 예를 문장 삽입 문제라 치자. 그러면 이 접속 부사가 들어 있는 문장을 삽입하라는 문제는 난이도가 낮아. 근데 얘를 난이도 높이고 싶으면 접속 부사를 없애 버려. 없애 버리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져 버립니다. 접속 부사가 있으면 오히려 뭔가 아, 뭐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however 나왔어. 그럼 뭔가 아 이런데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고 뭐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거나 뭐 이랬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단 말이야. 접속부사는 오히려 만약에 뭐 주제찾기 이런 거 있다 치자. 주제찾기 문제가 나왔어. 주제찾기 나왔는데 아씨 싫고 막 풀기도 싫고 짜증나는데 근데 한번 그냥 봤어 문제 풀다가 근데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헨스가 딱 보였어. 헨스가 딱 보였어. 그러면 뭐라 얘기하다가 따라서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서 틀리는 함정 문제도 있긴 하지만 주제 찾기 문제에서 as a result, therefore, hence, consequently 뒤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제가 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고 접속부사는 문장의 앞이다 끝에 오거나 쉼표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however가 아까 끼어들은 거 customers, however, were unhappy 했던 거 요렇게 하기도 한다. 오케이. 영화 재미있었죠? The movie was interesting. I didn't want to watch it again. 다시는 안 보고 싶었죠? 그쵸? 흐름, 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까? 어? 갑자기 왜 이랬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however죠. But I didn't want to watch it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owever의 다양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the movie was interesting. I didn't watch it again. 쉼표 however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보다는 이걸 훨씬 더 위에 있는 문장 훨씬 더 선호하겠죠. 니들 같아도 안 그렇겠습니까? 얘가 먼저 나온 게 훨씬 낫지.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얘가 뭐니까? 어. It was hot yesterday. 이게 원래 순서죠. 어제 더웠었어요. It was hot yesterday. 근데 어떻게 해도 돼? Yesterday. It was hot. 하기도 하잖아. 부사는 주어 동사 부분처럼 목적어처럼 이렇게 부어처럼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래서 부사에 얘도 접속 부사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버전도 있다. 세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 didn't however to watch it again 이렇게 하기도 한다. 앞뒤로 쉼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꼭 미리 알아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치고 나면 또 내가 공부하라 해도 안 할 게 뻔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us하고 therefore 정도 보여주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세 단어로 된 as a result 그 다음에 hence 한 단어 hence consequently 말씀드렸습니다. 예, 결과라고도 하고요. 뭐 고등학생쯤 되면 인과관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예, I have an exam tomorrow. 나 내일 시험 있어 라고 했어. 여기 만약 빈칸이라 치고 I should go to the library and study hard. 나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자연스럽습니까?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연스럽죠. 그리고 내일 시험이 있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한 문장이나 치고 만약에 이 부분을 못 들었어. 이 부분 뭐 이 부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고 못 듣고 thus I should go to the library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묻겠다? Why should you go to the library and study hard? 라고 묻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죠. 내일 시험 있는 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 결과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 thus, therefore, consequently, hence, as a result. 됐습니까? 외워야 될게 많을 때 선생님이 자꾸 뭔 짓을 해요, 보면.
막 갖다 붙이죠 그냥. 어? 뚜루루루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죠. 뚝 뭐였더라가 아니고 그건 다 누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역접이라는 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고 이랬는데 어? 왜 이랬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어 내가 비가 내리고 있네. 우리 축구하러 나갔어. 뭐? 뭐? 어, 비가 내리는데 축구하러 나갔다고? 이렇게 되는 거.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으로. 그 다음에 같은 말은 뭐가 있다? Nevertheless가 있습니다. Nevertheless. 됐습니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렇죠? However, nevertheless. 그래서 I want to buy new sneakers. 새 운동화 사고 싶다네요. 그 다음에 없다 치고 I didn't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겠다 못 사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 그러나 나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첨가입니다. 첨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얘는 이미. 됐습니까? 게다가 라는 뜻입니다.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첨가는 뭔가 뭐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세져서 친구들 때릴 수도 있고요. 돈을 뺏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학폭 위에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해졌죠. 그러나가 좋겠죠 여기는. 그렇습니까? 뭐 담배 끊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뭐 폐도 건강해지고요. 수명도 늘어나고요. 게다가 오빠할 때 여자친구가 안 좋아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뭔가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아 맞다 이것도 얘기해야지 이런 느낌이 첨가라고 합니다. 만나본 적 있죠? 게다가 뭐도 있고 moreover도 있고 besides도 있고 그 다음에 또 furthermore죠. furthermore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단어로 된 아, 한 단어로 된 것부터 하자. A로 시작하는 additionally 그 다음에 얘 쳐다보면 두 단어로 된 거 생각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 in addition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 같이 행동할 수 있다. 형용사나 부사 같이 행동할 수 있다. As a result도 마찬가지죠. Additionally,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뭐 얘는 뭐하고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Besides하고 뭐하고 비교했습니까? Beside하고 비교했죠. Beside는 무슨 뜻이다?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였죠. 기억 안 나는 눈치네요. 기억났습니까? 비교 beside the window다 얘는 창가에 by the window next to the window 아니면 beside는 접속부사라서 게다가 moreover besides 그 다음에 여러분들 furthermore는 처음 만나보지만 further는 만나봤는데 언제 만나봤더라? 푸어도 언제 만나봤어요? 혹시 이 친구 몰라요? 얘가 근데 갑자기 이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더라? 아버지 말고 father 했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furthest 그 다음에 뭐도 있었더라? further, furthest도 있었죠. 오케이. 얘가 뭔 뜻이었더라? 오케이. 얘 이런 짓 하는 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얘는 원급, 비어급, 최상급이네. 어? 얘는 뭔이죠, 뭔. 그쵸? 근데 그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 먼인데 father는 무슨 뜻이었다? 더 먼이라 했어. 더 먼.
farthest는 가장 먼이었어. 그렇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었냐? 이게 또 우리말로 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랬어. 정도. 그래서 further의 뜻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더 이상의란 뜻이다.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마치면서 Do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일까? Do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일까? Further questions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Do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하면 조용해지죠. 그쵸? 빨리 수업이 다 끝내라 선생아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쓰이는 뜻이 있다 그랬어. 네. 막 윤석열 막 이제 뭐야 집무실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자들이 막 손 들면서 뭐라 그랬어? Hey, Mr. President, I have further questions. 이러겠죠? 질문 더 있습니다. 이러겠죠? 됐습니까? Okay. 그럼 어떻게 하겠어? 생각하고 들어가겠죠. 바쁘다면서. 됐습니까? 바쁜 분이죠. 자, he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잘하는 거 얘기했죠. 없다 치고. He is good at playing the drums. 잘하는 거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게다가 그는 드럼 연주도 잘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로 보지? However 들어가 봐. 여기 however 있다 상상해 봐. 그는 피아노를 매우 잘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럼을 매우 잘 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다 therefore 이따 쳐봐, thus 이따 쳐봐. 이상하단 말이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엉뚱한 거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문제도 나온다 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 얘기했고 여기에 뭔지 모를 뭔가가 있는데 여기도 잘하는 거 얘기하면 여기는 가서 마음이 뭐겠어. and겠지 and. 그렇죠? and. 결국 자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간단한 걸로 하면 얘는 뭐였었더라? 결국은 but의 의미였고 얘는 so 미안 이게 so였고 얘가 but이고요 얘는 뭐다 얘는 and다 and 됐습니까? And he is good at playing the 첨가는 기본적으로 야이 저리가 and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해놔 니들 익숙한 거 애들 이렇게 해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건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그치? 됐습니까? 뭐 요거는 뭐 조금 작게 그려도 되겠네, 뭐. 그렇죠? 얘는 여기랑 얘가 있죠. 얘가 잘 알고 있는 애랑 많이 만나본 애랑 오늘 만나래. 누구랑 누구야? However, nevertheless. 됐으면 이런 식으로. And는 뭐 moreover, besides, 뭐 그다음에 뭐 in addition, additionally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consequently, hence, in a, 뭐 as a result 이런 거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이랍니다. 조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lake was frozen. 됐습니까? 호수가 뭐 했다? 얼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없다 쳐. 없다 치고 we would have fished there. We would have fished there 하면 어딘가 여기에 The lake was frozen. We would have fished there. 여기 어딘가 형광펜 칠하고 싶지 않냐 막? 그렇죠. Would have finished 아닌데요. Fished인데요. 네. 네. 이거 하고 이거 뭐 이거 뭐 할 때 막 한참 봤던 애 같은데 이거? 뭐 할 때 한참 봤던 애더라. 그렇죠. 왜 거기서 끝납니까? 얘 생긴 거 보고 좀 더 얘기를 붙여야지. 요라고 말하면서 어디 슬쩍 보냐면 맞는지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otherwise가 하는 짓은 뭐냐? 이 otherwise가 하는 짓은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에 개를 빼고 대신 otherwise가 있는 거야. 자, 우리말로
이거 해석도 좀 고쳐야죠. 뭐라고 쓸 것 같아? 호수가 얼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낚시를 했을 텐데 점점점 하고 있죠. 됐습니까? The lake was frozen. Otherwise, we would have fished there. 자, 여기 otherwise 꼴도 보기 싫다 치자. 그쵸? 그럼 내가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뭐 영어로 해볼까? 우리말로 해볼까? 우리말로 먼저 할까요? 우리말로 먼저 타이핑이 시작할까요? 아니면 영어로 바로 가볼까요? 우리말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받치기 귀찮다 그치?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과거에 호수가 얼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호수에서 낚시를 했을 텐데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지금 요 문장 영어로 써보세요. If the lake hadn't frozen 동사 됐습니까? If the lake hadn't been frozen, we would have fished there. Had plus PP는 원래 무슨 시제인데? 과거 완료 시제인데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쓴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쓴다. 과거에 얼어 있었어? 안 얼어 있었어? 얼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not 들어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법으로 바꿔 쓸 수 있네? 그쵸? 무슨 법? 땡땡법으로 바꿨어. 관심법인가? 응. 무슨 법으로 바꾸겠어? 직설법으로 바꿨을 수 있었죠. 그래서 뭐겠어? Because the lake was frozen, we couldn't fish there. 언제 얼어 있어서? 언제 못했다? 과거에 낚시를 못했다. 과거에 안 얼어 있었다면 과거에 텐데 점점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기억나시죠? 이 버전을 뭐로 바꿔놓은 거다? 얘를 다시 과거 사실을 말해버렸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otherwise를 otherwise가 택배로 왔어. 그렇죠? otherwise가 택배로 와갖고 내가 풀어봤더니 안에 뭐가 튀어나온 거야? if the lake hadn't been frozen이 튀어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조건이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뭐라 그랬나? 조건일 수도 있어. 조건일 수도 있는데 명확한 명칭은 조건보다는 뭐가 낫겠다? 가정. 됐습니까? 그리고 otherwise는 그렇다면이 아니야. 그렇다면은 저 위에 있었어. 됐습니까? 나는 거기를 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걸 해야 됩니다. 내일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뭐하고 똑같은 뜻인 거야? 그래서 하고 똑같은 뜻인 거죠. 한글로 다른 글자를 썼다고 해서 다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지 않는다면인데 여기에 단어에 보면 other가 있죠. other. 그렇죠. other. other는 영어를 쓰는 놈들이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 가다가 갑자기 뭘 만난 거야? 이런 거 만났을 때 쓰는 느낌이 뭐다? other다. 일로 갔어. 일로 가다가 아우 일로 가봤어. 막 뭐, 계단 막 100만 개 있고 막 이래.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랬어? other way로 갔다면 이러겠지. 내가 이쪽으로 안 갔더라면 호수가 얼어있지 않았더라면 이니까 otherwise고 이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 the lake was frozen 하고 이 문장을 보여준 다음에 otherwise가 택배로 왔는데 얘를 풀어봤더니 if the lake hadn't been frozen이다. not 들어있는 버전으로 되잖아요. 이건 과거 사실이야. 과거 사실. 그러니까 과거 사실이니까 그대로 과거 시제 쓰면 돼.
근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돼. 과거에 대해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든 올라라고 뭐 숙제. 근데 숙제라고 썼는 거 지금 풀어봅시다. 우리가 뭐 따로 뭐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두 부분 풀이 해보세요. 됐습니까? 풀이 안 했는 거 없죠, 참. 빼먹고 지나간 거 없죠. 예. 보겠습니다. 헤이, 너무나 쉽네요. 그래서 January 1st is the day I was born on the day. 1월 1일이 그날이고 나는 그날 태어났답니다. 그러면 1월 1일이 그 날이다 라고 했고 나는 그 날 태어났다. 이거 왜 하는지 알죠? 명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법을 사용해서 관계사, 아직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는 천천히 결정. 관계사라는 문법으로 한 문장 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아직 관계 부사를 안 배웠다면 과정 첫 번째, 뭐 찾기, 거찾기. 됐습니까? 반복된 거찾기. 그러면 우리말로 그 다음 자연스러운 거, 1월 1일은 내가 태어났던 날이다니까 얘가 형용사 절이 될, 관계사 절이 될 예정. 그래서 이거 당연히 사람 아니네. 위치. 됐습니까? 오케이, 오니 위치 보고 얘기합니다. 나 안아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후루룩 뭐가 됐다? When.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얘가 정보의 가치가, 얘가 집합이라는 거 수학 시간에 여러분 배웠죠? 혹시 안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 선행하는 친구들이면 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하위 개념인가요? 하위 개념인가요? 상위 개념인가요? 하위 개념이죠. 얘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 개념은 뭐다?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어. 아까 전에 내가 뭐 이렇게 그렸잖아. 플레이스 안에 더 타운, 더 스쿨 뭐 이런 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상위 개념. 요 안에 조그맣게 있는 애들이 하위 개념이라고. 응? 넌 수학은 선행 안 하냐? 여기 타임이라는 상위 개념 안에 더 데이, 뭐 그 다음에 뭐 더 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더 타임, 더 모먼트.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더 데이에 관로할 수 없죠.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웨어라는 녀석이면 얘도 관로가 안 된다 했어. 하지만 얘는 웨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버전 가능하다? January 1st is the day I was bor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매우 그 건물이 매우 높다. 그는 그 건물에 산다. 됐습니까? 겹친 부분 명사가 겹치고 있죠. 그래서 뭐 관계사. 어? 근데 갈림길 나왔어.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됐습니까?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이제 요거 찾기죠. 그래서 그가 사는 건물은 매우 높다가 자연스럽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싹 지우고 얘가 위치인데 야 너 잡아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the building where he lives 하고 요렇게 표현해야죠. 이거 뭐 해석시키면 그 건물에 그가 산다 이래놓고 어쩔 줄을 모르고 앉았습니다. 됐습니까? 그가 사는 건물이 매우 높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따지겠어? 이거 어쩌고 저쩌고 따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 개념이야, 1번 개념이야, 2번 개념이야. 1번 개념이면 정보 전달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얘도 못 사라진다고요. The building where he lives is high, very high. 됐습니까?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슈가고 쏙 빼내라고 했던 그거죠. 그래서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know the reason이니까 뭐 또 뭐 the reason 딱 보이네. for the reason 딱 보이죠.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He was upset. 그가 뭐 했다? 화났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 놓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 놓고 그는 그 이유 때문에 화가 났대요. 반복 얘를 매개로 합칠 수 있다. 나는 그가 화가 났던 이유를 모르겠다.
됐습니다. 언제 화난 이유를, 언제 업셋된 이유를, 아, was upset인데 현재 과거에 화난 이유를 언제 모르겠다. 현재 모르, 과거에 화난 이유를 현재 모를 수 있어? 있죠. 됐습니까? CJC랑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 was upset. For 하는 순간, 야야야야야, 손님 와서, 손님, 야야, 부랴부랴 빨치워, 빨치워, 얘 빨치고 딴 거 갖다 놔. 그렇죠. 이 손님이 나타나는 순간 상품을, 다른 상품을 얼른 갖다 놔야 되겠죠. 이 손님이 나타났으니 여기는 위치, 댓, 생략. 아, 이 손님이 여기 계시면 좋겠는데 굳이 굳이 여기 오시겠대. 그래서 for which. 됐습니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아, 이 새끼 이거 어디 가냐에 따라서 막 저 손 막 그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엄청 갑자기 막 바빠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문제는 알맞은 거 고르라 할 줄 알았어.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이거랑 그 다음 뭐 하게, 그 다음 뭐 쓰게, 엔드 쓰고 버스 써, 그 다음 뭐 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죠. if not. 아, if not도 쓰기 싫은데, 한 단어 쓰고 싶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랑, 그치? 이거랑, 그치? in 뭐식이랑, 뭐식이랑, moreover,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거랑, 그 다음 뭐? however, neverthele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니까, 뭔가 외워야 할 게 있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상자를 좀 얼른 저기 가갖고, 마트 가갖고, 빈 상자 가져가갖고 딱 놓고, 밖에다 써, and, but, so, unless, 써놓고, 그 안에, 좀, oh, nevertheless네! 하면서 이제 so에다 막 갖다 놓고 막, 갖고 막 이러면 되겠죠. 어, 버시잖아, nevertheless. however, 친구잖아,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그럼, 아이고, 야, 맞다, 뭐, 이거랑, 이거. 일단, 짧은 거, does, therefo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이구, 이런 것도 있었어? hence. 어이구, 이건 발음도 힘드네? consequently. 그 다음, 세 단어 되는, as a resul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 아니었다면, 이란 뜻에, otherwise.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숨어 있는 otherwise.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리 짓을 왜 하냐? 일단 이게 생각하기 어려우면 and나 버, 니들이 잘 알고 있는 and나 버시나 쏘나, 뭐 unless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해가지고 최근에 배운 거니까 그래도 익히면 되겠죠. 엄청 아팠대 어제. 그 다음에 학교 갔대. 그럼 여기에 일단 예죠. 나 어제 아팠어, 학교 갔으니까. 그럼 이 중에는 nevertheless나 however죠. However I went to school. 그 다음에 학교 끝났대. 아, 학교 끝난 게 아니네. 이거 방학, 이거 이제 방학이다 이 말이네. The school day가. school day는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뭐 학창 시절이란 뜻도 돼. 근데 뒤에 봤더니 I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가 왔으니까 이건 뭡니까? 됐습니까? 이제부터 방학이다. 됐습니까?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방학이 시작됐다, 스쿨데이가 끝났다, 나는 친구들과,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so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so, therefore 하면 되겠네. does, consequently. 그 다음에 I want to eat in this restaurant. 내가 이 식당에서 뭐 먹고 싶대. 그 다음에 it is closed today. 오늘 문 닫혔대. 보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니퍼 스터디드 할, 열심히 공부했대. 됐습니까? She got a good grade on the math, 수학시험 잘 쳤대. 쏘죠. 터즈. 됐습니까? 그래서 뭐 친구들 이거 모르면 이거 좀 도와줘. 난 잘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일로 와, 이 새끼야. 어? 야, 이 새끼야. 인이 여기 있는데, 어, 여기다 데스 썼어? 너 좀 맞자. 어, 승빈아, 그러면 인데 룸 안 되는 거야? 그건 돼지 새끼야. 그건 지시사잖아, 이 새끼야. 됐습니까? 네. 또 승빈이 봐. 친구 때릴 생각에 가슴 두근두근 하다. 야, 이거 앤드랑 똑같은 거잖아. 외워, 외워. More over big size 따라해 빨리 딱딱 붙여가지고 More over big size in addition additionally How was the rest? 퍼스 거슬리 퍼스 됐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